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조금 그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랬던 분들도 조금 문마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는 좀 메꿔 갈 형국이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명지암입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화 안 났어요. 웃어주세요. 네? 좀 부끄러워서. 네, 웃어주세요. 자, 부끄러워서.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자, 2021년도 네. 범띠와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네. 범띠부터 말씀해 준다고 하셨어요. 예, 예. 자, 범띠 한번 알아볼까요? 36살 범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6살 범띠는 가정에 조금 불화가 들어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이제 꾸리고 사신 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 조금 우환이 들어와서 가정의 부부간에 네. 조금 돈독해져야 되는데 조금 금이 가는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네. 띠분들이 네. 그래서 올해 금년에 36살이잖아요. 네. 가정을 조금 부부간에 조금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피하는 게 더 좋다 그러고 네. 내가 보기 때는 3월생 네. 7월생 네. 이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 우환이 부부 싸움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는 올해는 금년에 신축년에는 그런 해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이 그 범띠 다른 나이띠 분들은 좀 총운이 어때요? 48살 갑인생 같은 경우는 한 43살 45살 때는 조금 힘드신 분도 많았어요. 네. 근데 47 40 46 47 48부터는 조금 많이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전 쪽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조금 그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랬던 분들도 조금 문마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는 좀 메꿔 갈 형국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토끼띠 가셨던데 토끼띠 을묘생 토끼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을묘생 토끼띠 같은 경우는 45, 46, 47 해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네. 더 하는 일마다 이제 직장 같은 게 뭐 하는 일마다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는 해였는데 자기 운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그래서 해가 조금 안 맞고 신국이 시국이 좀 안 맞다고 보지요. 네.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금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조금 풀어질 듯 하면서도 그 달에 풀어졌다가도 오히려 꼬이는 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7, 8, 9월에는 좀 나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금전적으로 나으신 분도 있지만은 금전적으로 조금 힘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이 토끼띠 분들 전체적인 그 나이만 콕 찍어서 말씀 주셨는데 네네. 전체적인 총운은 좀 어때요? 총운은 다 나쁘지는 않지요. 네. 근데 이제 47살 같은 토끼띠 을묘생 토끼띠 같은 경우는 오히려 3, 4, 5월, 6월, 7월까지는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도 조금 승진운도 바라보는 해예요. 신축년에 5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년에 5년에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일은 없고 나쁜 달보다 좋은 달이 더 많다 이랬습니다. 신축년에 자기 운세를 범띠 네. 토끼띠 운세를 명지암에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